아니 그냥 8월 경까지 원래 감사 결과 보고서 쓰려고 했는데 7월 31일자로 방통위에 급조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질문서를. 아 위원님 상식적으로 한글 모르세요? 한글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7월 31일날 나가는 문서가 8월 경에 이렇게 폐기하도록 하였다라고 누가 쓰냐고요. 이거 한글 그거 좀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무총장님 그 예. 감사원은 누구에게 감사받는다는 답변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감사받습니까? 감사원은? 이제 제가 통상 말하는 이제 감사. 뭐 대통령실로 감사받습니까? 아니면 뭐 국무총리실, 민정실로부터 받습니까? 국회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국정감사 예. 받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답변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어디서 답변 뭐 그 감사받습니까 했을 때 그냥 국회라고 하시면 되죠. 예, 예. 아주 쉬운 답변을. 그리고 아니 고위공직자 국민 맞죠? 그렇게 그러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산자부 공무원, 권익위 공무원, 박문진, KBS 다 국민 아닙니까? 그때 자료 요구할 때 감사하실 때 자료 요구 서면으로 하셨어요? 구두로 하셨잖아요. 데리고 가서 사는 이랑 한전도 다 감사하셨잖아요. 그때 다 서면 다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서면 다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감사를? 구두로 하신 것도 꽤 되고 법원에서도 그거 인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국민 아닙니까? 이분들은? 고위공직자며 사는이며 한전이며? 이 가족들이 저희한테 눈물로 호소합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인격 모독의 감사를 받았다고. 근데 무슨 국민입니까? 그 기조실장님. 네. 지금 사무총장님께 8월 경 답변서기 때문에 8월 경이라고 했다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지 질문서에 감사 내용 이렇게 많이 기록하는 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양은 그러니까 다른데. 27페이지, 48페이지짜리 질문서를 내면서 이 별첨으로 감사 내용, 감사 결과라고 써 있습니다. 명백하게 감사 결과라고 써 있는데요. 별첨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 감사 결과 나가는 게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사례 하나라도 갖고 오시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세스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서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니, 저는 지금 몰라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 그런 질문서 이렇게 아닙니다. 두꺼운 질문서 있으니까 감사원에? 그건 사안에 이렇게 따라서. 개인정보까지 다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다 적시된 질문서가 있다고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샘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8월 현재까지 모모 땡땡땡 사원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폐기하도록 하였다. 보안에 중요한 이사회 회의 자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8월 3일날 인사하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 그냥 8월 경까지 원래 감사 결과 보고서 쓰려고 했는데 7월 31일자로 방통위에 급조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질문서를. 아 위원님 상식적으로 한글 모르세요? 한글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7월 31일날 나가는 문서가 8월 경에 이렇게 폐기하도록 하였다라고 누가 쓰냐고요. 이거 한글 그거 좀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에게 신청하시고 기재수장님과 상무총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위증죄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답변하시겠어요? 네, 잠깐 좀 설명을 예,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 뭐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저희가 질문서를 작성을 해서 기관에 보낸 날짜가 2023년 7월 31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간으로 이제 저희가 설정했던 게 8월 7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그걸 기재를 하자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거기 이제 8월 현재라고 돼 있는데 뭐 7월 현재 또는 7월 31일 현재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마 이제 답변 기한까지 좀 고려하고 하다 보니까 좀 8월로 표시를 좀 한 걸로 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정확치는 않은데 그거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질문서의 취지나 어떤 그런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시죠?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원 방금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는 걸 들으면서 권익위 감사에서 당시의 질문서에 똑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실명과 직업, 신분이 보호되어야 할 사람을 그대로 노출해서 질문지를 보내서 그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감사원 당시 아마 최달량 총장도 포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한 간부들을 형사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이런 법원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비밀을 보장해서 절대로 실명을 판결문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그대로 누설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개인정보 노출 뭐 법령 위반은 밥 먹듯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 감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감사원 간부 15명가량이 공수처의 감사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고발 조치되어 있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달량 총장 여기에 뭐 범죄 뭐 이런 게 없었고 행정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업주비 카드 제출 요구 등 감사를 통해서 물러나지 않는 산하공단의 이사를 사퇴시킨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자리를 물러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확정 판결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현재 이 형사적으로 지금 피의자의 신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에서 제가 이해충돌 유권 해석에 권익위원장이 개입을 해서 직권남용이라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감사를 개시한 것도 내부의 직원의 한 명의 제보로 유권 해석에 관한 감사를 그렇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일하면서 감사를 한 것이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한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겠다는 게 지금 사무총장의 입장인데 이러한 이중잣대 내로남불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 공정한 감사원이다 자격이 있습니까? 당시에 윤한원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유권 해석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윤한원 의원이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한 그 다음 날 국민권익위에 감사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의원들 3명이 티크지오에 대해서 그리고 권익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라면 당장 감사